하나, 둘, 셋. 소아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먹방은 팔도 비빔면의 새로운 출시작 팔도 비빔면의 리뷰 먹방을 할 건데요. 핑크 크림 맛이래요. 핸드폰 아예 미땡 그 화장품 브랜드에서 비비크림까지 같이 이렇게 기획상품으로 팔더라고요. 조리법을 보면 끓는 물에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찬물에 면을 헹구고 물기를 뺀 후 액상 스프와 크림 분말 스프를 넣고 비빕니다. 암튼 요렇쿵.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는 유부초밥 세트랑 뭐 대왕 마리짱들 준비했어요. 이거를 두 봉지는 따뜻하게 먹고 두 봉지는 차갑게 먹어볼까? 세 봉지를 차갑게 먹고 한 봉지는 따뜻하게. 일단 이 부드러운 천맛, 이게 매운맛을 조절하는 건가 봐요. 천맛과 이게 점점 넣을수록 이제 매운맛으로 가는 거죠. 자, 이제 비비크림 크림 분말 소스입니다. 생긴 게 완전 진짜 비비크림 스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난 이런 스프, 이렇게 이쁘게 생긴 스프 처음 봤고, 좀 여성들을 위한 느낌의 라면이라고 해야 될까? 네, 여러분. 이렇게 가루를. 이 스프에서 그 크림 스파게티를, 그거를 가루로 만든 느낌이에요. 되게, 진한 치즈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? 왼손으로 비비고, 오른손으로 비비면 팔도 비빔면. 자, 먹어보도록 할게요. 색깔이 뭔가 근데 좀 소스 부족한 느낌이지. 이게 좀 조명 때문에 좀 더 희끄무리할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 색깔이 어떠냐면은 불닭카르보나라 드셔보신 분들 있나요? 불닭카르보나라에 흰색깔 좀 더 추가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얘가 좀 색깔이 좀 핑크핑크하거든요.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가 먹음직스럽다 이런 색상은 아니에요. 좀 파슬리가 여기 이렇게 곳곳에 다 있거든요? 이 면 안에 파슬리 가루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이 캠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나 봐. 라임. 와. 야, 이거 진짜 독특하다. 나 파김치 얹어서 한 번만 더 먹고 얘기해 줄게. 야, 이거 대박이다. 잠깐만.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에요. 이거는 면을 이렇게 가득 넣어 먹어야 면 맛을 알 수가 있어가지고 면을 입안에 가득 이렇게 물어야 이 맛을 진짜 느낄 수 있거든요.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로제 파스타를 불닭 소스를 조금 추가한 느낌? 팔도 비빔띠는 아시죠? 좀 매콤한 비빔면. 우유를 좀 부은 느낌이에요. 토마토 크림인데 거기에 불닭 소스 느낀 느낌이야. 불닭 카르보나라 있죠? 불닭 카르보나라를 조금 시원하게 먹는 느낌이랄까?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뭐라고 말을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? 난 이거 15봉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는 한번 진짜 먹어봐야 돼. 아 차가운 불닭 카르보나라. 그냥 이게 딱 정점인 것 같아요. 이거부터 먼저 먹어봐야겠다. 39개 감자 감자. 소엽이는 이거를 별점 5점 중에 4.5 주고 싶습니다. 팔도 비빔면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. 결론적으로 팔도 비빔면은 5봉지 먹으면 좀 물리거든요. 저 이거 10봉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. 고기 사고 싶다. 나 이 비빔면 맨날 챙겨 먹을까? 그럼 광고 좀 들어.
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데? 불닭카르보나라 같아 그냥. 어, 불닭카르보나라인데 면이 팔도비빔면이야. 아 이거 다 이거 진짜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? 이 101명 중에? 와 이거 진짜 이거 먹어본 사람도 없네. 이거 진짜 맛이 그냥 불닭 보러 가는데? 나랑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. 아 꾸덕꾸덕 치즈 보이시죠? 체다치즈 넣어먹는 거 진짜 핵추천. 차가울 때랑 뜨거울 때 어떻게 더 맛있냐고? 나 뜨거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차가운 것보다 나 뜨거운 게 더 맛있어. 그리고 나 이거 뜨겁게 먹으면은 꼭 체다치즈 넣어 먹을 거야. 야 이거 맛있네 진짜. 아 이거 아쉽다 그리고. 아 이거 아쉽다 진짜. 짜듯이 이쪽 끝부터 들어가야 돼요. 끝.